내부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괜찮지? 거기다가 여기가 터가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나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저기 봐봐. 시바우식이라고 유명한 가수에 영화제에서 상 받은 배우, 홈런왕 야구선수, 인기 최고 리포터, 유명 음식 체인점 CEO에 거기다가 씬스틸러로 인기 폭발인 배우 겸 CF 모델까지. 성공 안 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요? 근데 다들 처음 본 얼굴인데. 다들 요즘 해외 활동 중이라 그래. 해외에선 다 알아주는데 몰랐구나. 그럼 어떻게 계약할까? 아, 글쎄요. 아, 좀만 더 생각해볼게요. 아, 생각해볼 게 뭐 있어. 그럼 계약하면 내가 저 긴 꽁방대에 저거 선물로 줄게. 예? 필요 없는데.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이만. 아니 저거보다 더 긴 거 없어. 저게 얼마나 긴 건데! 세계 최고 긴다고! 어떻게 되셨어요? 또 며칠만 더 생각해보겠다네. 지가 무슨 로댕이야 뭐야? 아, 자유롭게 이런 방법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속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니들 바보야. 아이고, 앨범이라고는 딸랑 20장밖에 안 나간 애가 뭐? 유명 가수. 아유. 그래도 네가 찍은 영화 관객 숫자보다 많거든? 딸랑 17명 본 영화 주인공인 주제에. 아니지. 그중에 5명은 우리잖아. 둘은 중기 부모님이고. 그럼 10명이지 10명. 채, 야. 그래도 너네 야구교실 회원보다 우리가 7명이 더 많거든? 어? 회원이라곤 딸랑 3명밖에 안 되는 주제! 아니거든. 어제 1명 나가서 이제 2명 됐거든? 아우, 그러셨어요. 자랑이다, 임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 비우스다, 임마! 세청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2배나 성장한 거잖아. 근데 이것들이 세청 옆에서 아빠 기를 죽이고 난리야. 이것들이 진짜 확 그냥! 언니 왜 우리 우식한테 화를 내요? 기봉이도 아까 우리 중기 약 올렸잖아요. 너무하시네 진짜. 니들 지금 쌍싸구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시끄러! 내가 미쳐 진짜. 내가 전 세계 무슨 죄를 졌길래 매번 이런 세입자들만 걸리는 거냐고 왜? 제 사장님, 혹시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거 아닐까요?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그런. 그거 일리 있네.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 죄값 치르는 셈 치고 월세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안 받으시면 더 좋고요. 어, 좋다. 나이스.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니들 오늘 나한테 죽었어.